여러분의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손이 경련을 일으킬 거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들으라는 말이죠? 선생님요? 말도 안 돼요. 화만 내지 말고 캠페인을 벌여보세요. 휴대폰을 구합시다.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평불평만은 싫어요. 휴대폰을 주세요. 오늘은 학교, 내일은 전 세계. 휴대폰이 학교에서 필요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학교가 이미 휴대폰을 금지했다고 해도 다음 사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설득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최고의 우방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휴대폰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 즉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성적이 향상될 거예요. 부모님이 듣고 있어요. 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몇몇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숙제를 일찍 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카톡도 하죠. 하지만 지금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잠깐, 부모님도 카톡을 하시죠?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과제를 끝내는 건 힘들어요. 게다가 다른 일까지 하면서 말이죠. 개를 산책시키고 과외 활동도 하고 집안일까지요. 아이로 사는 건 힘들어요. 휴대폰을 사용하면 막판에 숙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언제 제출했냐가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로 점수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볼 때는 숙제를 하고도 집에 두고 와서 받은 성적이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서 받은 성적이나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상기시키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은 미래처럼 글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은 20년 후에도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필기체를 쓰는 연습을 하거나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대신 독후 감은 타이핑하고 온라인으로 읽어요. 잠깐! 벌써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또한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가면 엄마가 가끔 엄마 핸드폰으로 착각해서 직장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객들로부터 메시지를 놓치고 대신 여러분의 친구 엠마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 캐런이 제이크와 헤어진 건 중요한 뉴스지만 엄마는 사업상 관계에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외로움을 탑니다. 누군가가 쓰다듬어줘야 하는 고양이나 놀고 싶어하는 강아지처럼 여러분의 휴대폰도 관심을 갈망해요. 휴대폰이 선반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혼자 외롭게 진동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건 좀 아니네요. 하지만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요. 아빠가 늦게 데리러 오실 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죠. 휴대폰이 있으면 빗속에서 기다린 대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님을 염려하는지 상기시켜드리세요. 아빠가 언제 오실지를 알면 많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만약 야구 경기가 연장전에 돌입하면 아빠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오실지도 몰라요. 학교 연극의 주인공이 결석했다는 걸 엄마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머지 출연자들이 리허설을 일찍 마쳤다는 사실을 말이죠. 승리 캠페인은 포괄적입니다. 부모님이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다음, 선생님들을 설득하세요. 부모님에게 말한 모든 것에 다음을 추가하세요. 좋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이렇게 말하세요. 청각적 및 시각적 학습자는 휴대폰으로 수업을 녹음함으로써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기 전에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누군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언제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글을 읽는 것보다 녹음한 걸 듣는 것으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나머지 학생들은 교육적인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쪽지를 주고받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잠깐, 이건 취소. 다음, 학교 당국을 설득하세요.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요. 앞서 말한 몇 가지를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세요. 학교에 휴대폰을 소지하면 학생들의 어휘가 늘어나서 학생들이 억제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억제제는 누군가 무언가를 못하게 막는 것이죠. 나중에 예를 들게요. 학생 전체의 단어 실력이 오를 거예요.
이제 학교 당국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학생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시교사가 학급 전체와 술래잡기를 했을 때 제이드는 음악실 옷장에 숨었습니다. 제이드는 게임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옷장 문이 잠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밴드가 연습을 시작했어요. 제이드는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반 전체가 그를 찾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럼과 튜바 소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제이드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위치를 알렸습니다. 다행이었죠. 밴드 연습은 45분이지만 잠긴 문틈으로 듣고 있을 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만약 학교 당국에서 밴드 연주를 들었다면 제이든의 고통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교육감이 복도를 내려올 때 문자를 주고받으며 깜짝 파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할 거예요. 누가 케이크를 가져오죠? 학교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규칙이 어떻든 간에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학교에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그걸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과 편의상의 이유로 말이죠. 왜 모든 사람들을 규칙 위반자로 만들고 교사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온 학생들을 적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죠? 대신에 학교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합리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께 먼저 물어보기 전엔 휴대폰 규제 위원회에 부모님이 참여할 거라고 자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휴대폰을 압수할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료 학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마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의 편일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동참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 이 싸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캠페인을 함께 벌일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기시키세요. 에이미는 킴이 아파서 결석한 날에도 점심시간에 통화할 수 있었어요. 혼자 아파서 집에 있는 킴에게는 좋은 일이죠. 에이미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킴은 절친이고 킴의 빈자리가 에이미를 슬프게 하죠. 휴대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숀드라는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댄스 파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든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숀드라는 학교의 사운드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그녀의 댄스 믹스를 체육 선생님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에이든이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요. 브렛은 상상 속의 친구와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상상의 친구가 상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나요? 그건 매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매일 자니는 라이언에게 점심값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절대 라이언에게 돈을 갚지 않아요. 사실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라이언의 점심값을 가져가죠. 자니 무례하군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라이언이 선생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쟈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도 용케 빠져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거나 눈물로 호소하죠. 어떤 어른이든 설득해서 자신이 무죄라는 걸 믿게 만든다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쟈니는 다시 돈을 요구합니다. 라이언이나 목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세요. 쟈니가 돈을 빌린 걸 까먹지 않도록요. 카메라가 켜 있으면 쟈니는 결국 라이언에게 돈을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라이언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록장치가 아닙니다. 그건 억제제로 작용하죠. 어? 그 시험용 단어가 또 나왔네요. 게다가 그날의 식단이 마음에 안 들면 라이언은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불쌍한 리스는 어떨까요? 팔이 부러져서 쉬는 시간에 놀 수가 없어요. 정글짐을 그렇게나 좋아하는데도 말이죠. 한때 쉬는 시간은 그가 가장 기대했던 하루의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지루함과 실망의 30분일 뿐입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리스는 정글짐만 쳐다보지 않고 다치지 않은 손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아시겠죠? 리스처럼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더 이상 쪽지를 돌리다가 들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여러분의 이유를 아래의 댓글에 추가하세요. 그나저나 억제제라는 단어요. 재미있네요.
저는 그게 억지를 쓰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